안녕하세요, 수랑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일단 제피르 프라임을 만들었어요. 기본 원래 제피르보다 디자인도 훨씬 이쁘고 성능은 아직 제가 뭐 랭작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. 되게 기존 제피르보다 훨씬 제피르 컨셉에 맞게 잘된것 같아요. 저 팔의 깃털도 그렇고, 모션도 아주 이쁘고요. 아직 포작이나 뭐 랭크작을 안 해서 모딩을 할 단계는 아닌데, 일단 이 오라모드 극성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낄수 있는 게 피지크랑 리주베네이션 정도인데, 둘다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서, 제 생각에는 코로시브 프로젝션 같은 걸 달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어빌리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. 일단 2번 어빌리티가 좀 바뀌었고, 근데 기본 운영은 비슷할 것 같아요. 뭐 3번으로 생존력 확보하고, 토네이도로 이제 범위 공격, 투사체 있는 무기 이용하고. 그러니까 뭐 투사체 있는 무기라고 하면 퀀타도 괜찮고, 그러면 뭐 당연히 활 종류나 톤코어는 뭐좀 요즘은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이런 무기랑 조합해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되게 지금 랭작할 게 많아요, 사실. 뭐 닉스 프라임, 하이드로이드 프라임. 사실 요즘 초보분들이 저한테 뭐 어떤 거 모딩 영상을 올려달라 해도 제가 안 올려드리는 이유가 저도 없어요. 제가 사실 랭크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냥 좋아하는 워프레임, 특히 오베론 이런 거나 만들어서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던파를 시작했어요. 원래도 던파를 하긴 했는데 사실 2007년에 하고서는 만렙이 한60 몇일 때 그때까진 했던 것 같아요. 그 후로는 손도 안 댔었다가 이번에 점핑캐 이벤트를 하길래 히트맨을 지금 키워 봤거든요. 되게 재밌는 캐릭터더라고요. 제가 원래 이제 옛날에 할 때는 제가 했던 게 런처, 버서커, 소울브링어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웨펀마스터처럼 약간 어떤 조작이 좀 빠른 콤보가 가능한 그런 캐릭터를 거의 안 했었어요. 뭐 버서커도 그렇고 소울도 그렇고 런처도 그렇고 한방한 방이 좀 묵직한 캐릭터들이잖아요. 히트맨은 웨펀마스터나 로그랑 비슷한 느낌으로 스킬 연계를 더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질리지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소울브링어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제가 키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있었죠. 뭐 멋있기도 했고 당시에는. 근데 장판 한두 개 깔고 이렇게 좀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, 저는. 되게 소환사 같은 느낌이었고. 그에 비해 히트맨은, 약간, 진짜 액션 RPG 하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던파에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옛날에 없던 시스템이 너무 많이 생겼고, 일단 제가 알던 던전들이 다 사라졌어요. 뭐, 어둠의 썬더랜드라든지, 머크우드, 볼마르크 제스트럼장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졌더라고요.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게임이 더 재밌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옛날에 기억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게좀 묘하게 섭섭한 감이 있네요. 뭐라 설명 못하겠는데. 이 세라핌도 점핑캐예요.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던파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디 저를 좀 친구 추가해 주셔서 좀잘 가르쳐 주세요. 아는 게 없거든요, 제가 지금.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뭐 처음에 크로니크를 맡아라, 뭐 태전더를 맡아라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긴 했는데 이런 RPG가 그렇듯이 오래된 RPG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. 왜냐면 어떤 시스템이 기존 유저들한테 너무 익숙한 시스템이 초보자한테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. 아무래도 아이템에 맞춰서 강해지는 RPG 특성상 자본이 없는 초보들이 좀 힘든
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요.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. 마치 제가 워프레임을 처음 했을 때처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. 이제 던파를 하고 싶어서 접속을 했는데 뭘 해야 하는가. 차원의 틈을 돌으라고 왜 돌아야 하는가. 이런 부분을 저는 아직 정리가 머릿속에서 잘 안 된 상태거든요. 전파를 하시는 분 있다면 부디 저랑 게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사실 제가 다음 휴가가 한 8월 말쯤 될 거예요. 8월 말 휴가 갔다 오면은 이제 9월 초에 전역을 하죠. 그러면 이제 전파를 열심히 하고 그 전에 사실 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. 그 뒤에 본격적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전역하고 나면 진짜 영상도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픽 전공 밖에 고퀄리티의 영상을 좀 찾아볼게요. 지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그 컴퓨터가 안 좋아요. 제가 게임 돌리기엔 충분하지만 방송용 혹은 녹화용 컴퓨터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옛날 컴퓨터라서 전역하면 컴퓨터도 좀 교체를 하고 그동안 이제 제가 사실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지도 못했는데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되게 감사하기도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 진짜 보다 좋은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랄까 군생활 근황이라고 해야 하나? 저는 일단 분대장이 되었고요. 분대장이 되어서 한 10명 정도의 군대원들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되게 군대원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긴 하는데 카리스마가 없다 보니까 통솔 하는데 좀 힘들기는 해요.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통솔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 반대로 좀 화가 정말 많이 나는데도 참아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안 그래도 군사는 힘든데 좀 그 생활관이나 내무, 그러니까 내무반에서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긴장을 풀고 있을 그 틈이 없더라고요. 너무 그래도 뭐 어쨌든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꼭 저녁하면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